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보통신 네트워크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합이야. 정보, 인포메이션, 플러스 통신, CC,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정보를 가지고 통신하겠다는 얘기죠. 송수신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송수신하겠다는 얘기죠. 어느 기반에서? 네트워크 기반에서, 망 기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의 중요성은 글쎄요. 기존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학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목만 잘 풀어도 어느 정도 그 과목의 흐름이라든지 취지를 좀알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좀잘 정리가 되시면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은 강의 목적 및 내용인데, 제가 전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는 얘기는 자격증 취득이 최대의 목적이 될것 같아요. 목적이자 목표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격증을 따서 어디에 활용할 거냐? 개인들의 맞춤형 형태로 아마 플랜이 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의 과목은 아마 네 과목으로 형성돼 있죠.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유인물에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것 같고 그걸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오전에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필기 쪽에, 그다음에 오후에는 네트워크 응용 쪽에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네트워크 기본 구성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네트워크 기본 구성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거는 이 통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통신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구비 조건이 있잖아요. 혹시 다섯 가지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까? 다섯 가지. 자, 송신부. 그죠? 송신부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전속 매체부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신부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수신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입력되는 인풋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주로 이제 데이터라는 영역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죠? 데이터냐, 정보냐. 이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데이터하고 정보의 차이, 인포메이션의 차이는 이렇게 되죠. 관계, 포함 관계를 보면. 데이터들이 모여서 정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풋되는 데이터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이 되나요? 프로세스.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이번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미. 얘네들은 불완전, 이 데이터는 불완전한 상황이라고. 불완전한 상태다. 완전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학습의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라고 보셔도 되겠지만, 일상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인풋을 주면, 우리 뇌에서 빨리 그 캐처를 해서, 프로세싱해서 내뱉어줘야 돼요. 결과물을. 이게 세상 사는 이치입니다. 똑같아요. 그죠?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 사랑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묵묵부답이죠. 물어도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아웃풋이 안 나오죠. 그러면 속 터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 여자친구가 있다면, 여친하고 데이트하는데 뭘 물어도 대답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그런 여자는 만날 필요가 없겠죠. 빨리빨리 응답이 되는 여자를 만나는 게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편리해요. 자, 그래서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섯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송신부죠. TR. 그 다음에 두 번째 RX. 리시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전속 매체죠. 전속 매체. 매체. 그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세 가지까지 나왔는데. 뭘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얘에서 얘로 뭘 가요? 메시지죠, 메시지. 네 번째 메시지. 메시지.
메시지가 필요할 거예요. 메시지. 그죠? 마지막으로 이걸 운영하려면 이런 시스템화된 것들을 동작을 시키려면 뭐야? 프로토콜이 필요하죠? 프로토콜. 그죠? 다섯 번째. 이 다섯 가지 구성에 대해서도 가끔 나와요. 네트워크 관리사라든지, 예? 산업기사라든지, 기사 부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여기 해당되는 게 뭐냐? 이렇게. 또는 안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기본이다.